생각난 거거든. 바로 토니 메카드, 제판, 에반, 페로, 타라토스, 피닉스, 최초 하는 것이야. 우와. 아니 옛날에 살았던 토니 메카드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건 여러분들 다 알 거야. 근데 토니 메카드가 이제 다 이제 단종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 그리고 구하려면 중고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소일 컨텐츠 컴퍼니에서 새롭게 재판을,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제품을 다시 재판을 내줬어. 역시 소일 컨텐츠 팩토리는 재판을 잘해줘.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보니까 여기 토니 메카드야. 우와, 엄청 반갑다. 몇 년 만이야? 3-4년 만에? 4년 넘게 지낸 것 같은데 3-4년 만에 만나는 토니 메카드야. 그것도 토니 메카드 피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 짜잔. 옛날과 많이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피닉스라는 게 이제 한글로 적혀있고 피닉스 영어는 조그맣게 적혀있는데 반대해야 했어. 영어로 피닉스라고 써있고 조그맣게 한글로 적혀있지.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 장난감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해외 수출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메탈리온처럼 영어를 이제 패키지에다가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팔 때도 따로 이제 박스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재판을 했다라고 반납강제의 예리한 속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주는 거야. 거의 맞을걸? 가격 16,800원. 옛날보다 조금 비싸졌네. 역시 소일 컨텐츠 소리 역시 비싸졌군. 자, 보니까 피닉스라고 돼있어. 트랜스폼 위드 메카드, 메카드로 변신할 수 있는 피닉스인 거지. 보니까 자동차 스포츠카 선생님 빨간 스포츠카에서 불사드로, 빨간 불사드로 펜치네. 메카드, 자, 메카드 좌석이 아주 뼈가 들어있는 메카드 세장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피닉스. 피닉스는 옛날하고 도색이라든지 그런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날카롭게 생긴 불사드의 모습, 피닉스의 모습인데, 이야, 피닉스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너무 반갑다. 진짜 엄청 인기 많았었지 토니 메카드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예전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디자인만 조금 박스 디자인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나왔어. 옛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뭐 생산했고 언제 생산했고 이런 게 나와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보도록 할게. 자, 보니까 역시 배틀을 하려면은 파워스텝 메카니멀의 속성과 카드의 해당 속성 파워를 이어서 파워 배틀. 자, 슈팅을 해서 요즘 메카드의 이 터닝카가 딱 닿으면은 이 여기 메카드에 있는 쇠가 있어. 쇠가 있는데 여기 터닝카에는 좌석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딱 붙으면서 이게 딱 열리는 거야. 열려서 파워가 되고 이제 열린 이 딱 붙어버린 이 카드를 보면서 이제 속성하고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배틀을 한다 이거지. 체크 이렇게 열어서, 옛날에는 이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뭐 써있었는데 이제 글씨보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영어로 써있잖아. 트랜스폼 주 터닝메카 이렇게. 아마도 그 미국 쪽이나 유럽 아니면 남미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려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접어주고 팔도 접어주고 발도 접어주면은 자동차가 된다 라고 돼 있어. 자, 보니까 로봇은 유제메이 포이즈 중국에서 만들었고 옛날하고 만든 데가 달라졌어. 카드는 관웨이 패킹 메테리얼스. 옛날에는 카드는 한국에서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카드까지 중국에서 만들어버리는 소일 컨텐츠 컴퍼니. 2020년도 12월 나도 신제품이고 소일한 컨텐츠 컴퍼니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6세 이상부터 갖고 올 수 있게. 아래는 피닉스 한 대, 메카드 3장, 놀이 방법 설명서 한 장이 들어있대. 그렇구나. 아, 반갑다. 아무튼 가격은 올랐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 오, 벌써 피닉스는 벌써 끌렸어. 인기가 많나 봐. 자, 그 다음에 돌아볼게요. 그 다음은 테로. 자, 테로는 자, 보니까
뭐 이렇게 찡찡 감아놨어? 새로를 한번 볼게. 새로는 역시 16,800원이고 새로 자 새로는 역시 이번 드래곤인데 역시 이름을 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한글로 쓴 해외 수출용 재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보면은 역시 백화점 3장 그리고 새로의 50이야 새로는 자 보면은 드래곤의 모습이고 초록색 드래곤 그대로 나와있어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나와있고 좋아 역시 밑에는 반들어졌고 아까랑 똑같아 스팀 팝업 체크하면 되는 거고 변신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나와있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새로 반갑다 새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기 많았던 상하소스 12,800원이야 상하소스 상하소스는 이렇게 상하소스라고 또 영어로 써있고 조금 한글로 되어있고 이렇게 검정색에 빨간색 불꽃이 있는 스포츠카 같은 거에서 로봇을 변신한다 되어있어 자 맥카드가 3장이고 이게 실제 모습이야 역시 여전히 멋있군 상하소스 이야 예전에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선물이 되겠네 다시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을 테니까 역시 뒤에는 똑같고 슈팅하고 팝업하고 체크하면 된다고 돼 있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리를 좀 다시 오므리면은 자동차가 된다 돼 있고 이 상하소스 인기를 봐 벌써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 이것봐 그치 역시 상하소스야 자 이번에는 에반이야 기다렸어 에반 에반은 16,800원 가격 똑같고 그것도 여러분한테 인기 많았던 파란색 오리지널 컬러야 에반이라고 영어로 써있고 이렇게 변신한다고 되어있어 백화점 3장 그리고 우리의 에반의 모습이 예전에 그대로 같아 그대로 같고 색깔이 조금 밝아진 것 같긴 한데 역시 던드러워졌구나 자 뒤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 이렇게 슈팅하고 팝업한 다음에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것도 다 까먹었네 이렇게 팔하고 등짐을 올린 다음에 몸을 내려주고 다리를 오므려주면은 자동차로 변신한다 라고 되어있어 손님카드 변신한 거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에반의 인기란 것은 대단하지 그래서 에반이 제일 많이 팔린 것 같아 우와 이거 반 이상 팔린 것 같아 우와 그래도 아직 반 정도 남았다는 게 다행이야 이렇게 다 만나봤어 자, 드디어 토이메커드가 재판까지 됐구나 헬로카봇은 맨날 재판하잖아 맨날 재판하는데 잘 팔리니까 잘 팔리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토이메커드는 언제 나오나 했거든 진짜 나왔어 역시 금융가운데 내가 만들잖아 그럼 여긴 도대체 어디길래 살 수 있는 걸까? 바로 이마트 특전점이야 자, 이 토니메커드 재판을 여러분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 그리고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 샀던 사람들한테 좋은 선물 될 것 같아 모양은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물은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것은 바로 이마트 특전점이야 여러분 봐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바이바이 이야, 손이 맥거든, 재판이 나왔다고. 오우. 바이바이.